네, 오늘은 우리 양정대 기자 사정상 정가 산책을 맨 뒤로 늦췄습니다.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한 16분 우리가 쓸수 있어요. 네네. 두개 나눠서 한 7, 8분 시간 배분해서 자, 좀 확실하게 데이트해 봅시다. 한 고비를 넘나 싶은데 새정년 내부 상황. 아이고, 왜 이런데요? 이번 주는 아주 뭐 하루 걸러 아니고 계속이네요. 닷새 연속 금요일까지. 글쎄요, 저도 안철수 계속해서 의원이 뭐 예. 이 다음 주 저기 24일경에 뭐 대담 내놓겠다고 그러는데 그때까지 왜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. 뭡니까? 일단 오늘 아침 그당 최고위원회 상황이 예. 참 가관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 유일한 호남 출신 최고위원인 주승용 최고위원이 뭐이 문재인 대표 면전에서 이 대표가 왜 그렇게 나눠먹기 하려는 거냐 네. 라는 식으로 이제 쏘아붙였죠. 그게 이제 엊그제 문재인 대표가 조선대 특강을 하면서 이 문재인, 안철수, 박원순 이 3자 연대 구도를 통한 이 총선 체제 그리고 필요하다면 당 대표의 권한도 나누겠다라고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그때 이제 형식적으로는 사실 지금 현재 전당대회에서 뽑힌 이 최고위원들의 권한 등 이런 부분들이 다소 침해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? 오늘 지금 주승용 최고위원이 이제 겉으로 드러난 대목은 바로 그 대목입니다. 왜당 대표 맘대로 이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에 의해서 투표로 선출된 이 최고위원들의 권한 이런 것들을 무시하느냐 이제 뭐 이런 취지였겠죠. 그런데 뭐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지금 비노 진영 그리고 이른바 이제 반노 반문 진영의 의원들이 주로 이제 해왔던 얘기가 이 문재인 대표가 전대로 내걸었던 이 3자 연대 전대로 내걸었던 즉 공천권을 나눠먹기 하는 그런 행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전제했던 거에 대해서 마치 우리를 공천 나눠먹기 하는 사람들로 비난했다. 뭐 예. 이런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? 아이고, 이거 끝이 안 보이는데요. 이렇게 꼬리 물고 들어가면. 그러니까 그 상황을 지금 오늘 이제 주승용 최고위원이 아예 공개적인 회의석상에서 대변을 했다.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예. 또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에다가 호남 쪽에서 아주 난리다. 당대표에 대해서 난리고 예. 그래서 내 거취도 조만간 결정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또한 번의 급박성 글을 올렸는데요. 이런 와중에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안철수 의원이 빠르면 다음 주 월요일 아니면 24일 화요일 정도에 입장을 밝히겠다.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어제 그저께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안철수 의원이 문재인 대표의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 높지 않아 보인다. 네. 다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 전폭적으로 이 문재인 대표의 제안을 수용한 만큼 네. 고민은 굉장히 깊을 거다. 그렇지만 이 주변에서 안철수 의원이 자기가 기댈 수 있는 혹은 안철수 의원한테 기대고 있는 그런 비주류, 비노, 반노라고 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문재인 대표한테 격앙돼 있고 비난이 굉장히 높은 수위의 비난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철수 의원이 좀 굉장히 고심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. 오늘 분위기로 보면 이 이명박 3자 연대를 수용하지 않는 쪽으로 지금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예. 근데요, 네네. 24일이면 다음 주 화요일쯤인데, 24일쯤 네네. 안철수 의원이 대답을 하겠다. 그 24일을 콕 찍은 이유가 뭐, 나름대로 있습니까? 뭐 특별히 23일, 24일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. 예. 지금 안철수 의원 쪽에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지금 뭐 하루아침에 뭐 고민해서 결정할 문제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결국은 주말 새이 여론의 동향을 좀 보겠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? 무엇보다도 지금 뭐 얘기 들어보면 이 명확하게 부러지게 얘기를 하진 않는데요. 안철수 의원 주변에서도 좀 의견이 갈리는 모양입니다. 네.
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표가 저 정도로 이 제안을 해왔는데 그 제안마저 뿌리치면 진짜로 이 루비콘 강을 건너게 되는 거다. 그러면 안철수 의원의 행보 자체가 정말로 이 당의 지도부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뭐 그 전에 이제 지난주에 뭐 간간이 나왔었던 특히 이제 그 진원지가 뭐 이태규 전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얘기가 많은데 네. 어쨌든 탈당과 관련한 그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그런 부분으로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. 그렇게 되면 안철수 의원의 향후 정책 입지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. 이런 좀 조심스러운 그런 의견도 지금 있는 모양입니다. 그래서 지금 내부에서도 아직 의견 통일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. 예. 말씀드린 대로 24일이라는 날짜 자체에 무슨 예.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. 아니, 그러면 제 같으면 그냥 주말 사이 봐가면서 좀 더 많이 좀 들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럴 텐데 그래도 누가 뭐 시비하고 왜 당신은 그 정확하게 말 안 하요. 이제 더 이상 그런 말 지쳐서도 안 하는데 이번에는 또 24일쯤이라고 하니까 그때 무슨 정치적 이벤트나 중요한 뭐가 있나? 제가 뭐 파악하지 못하거나 놓친 게 있나 싶어서 저도 뭐 특별히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이렇게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하냐라고 얘기하니 그냥 날짜라도 하나 콕 집어 얘기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. 아, 진짜로 잘 모르겠습니다. 진짜로 콕 집어야 할 건 따로 있는데 뭐 24일. 말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은근히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25일이 매주 수요일이 국민TV 쟁점 토론하는 날이거든요. 그래서 잘 됐다. 24쯤에 안철수 뭐라 한다니까 그거 가지고 얘기해서 이 지지부진한 논란 좀 끝내자. 그래서 미리 토론 제목을 주제를 지금 정하려고 하는데 이 양반 또 그때 가서 며칠 더 할래요 이러면 또 피곤해지는데. 어쨌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상황 자체가 예. 한 고비가 넘어가는 듯 하다가 자꾸 이렇게 발목이 잡히고 또 한 고비 넘어가는 듯 하다가 발목 잡히고 하는 그런 양상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게 정말로 좀 아주 몇 발자국 떨어져서 보면 진짜로 이번 기회에 어쨌든 당에서 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하고 그동안 이제 지지층에서든 어디서든 얘기해왔던 그런 부분들을 좀 정말로 뭐 시체말로 뿌리를 뽑아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법한 그런 상황으로 계속 내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 얘기 그만하십시다. 들으시는 분들 좀 역정 내실지도 모르겠네요. 새누리당 김부성 대표 뭐 이제 후퇴 후퇴하고 뭐 아이 진심은 그게 아니었습니다. 예예 제가 꼬리 내리죠. 이제 이런 건 다 아는데 친박계한테 또 한 번 무릎을 꿇었다고 봐야지요. 뭐 그쪽 동네에서 뉴스는 아닙니다만 공천 룰 관련해서 공천 특별 기구 뭐 이러니까 이분은 계속 이렇게 후퇴만 하고 꼬리 내리는 게 한신 장군처럼 가랭이 밑을 기어가는 굴욕을 참고서라도 나중에 커다란 꿈을 펼 수 있을 거더라고 이래 생각하고 계시는 모양이지요. 본인은 당연히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? 뭐 전에 한번 그 같이 말씀 나눴던 것처럼 지금 어떻게 보면 그 김무성 대표의 최대 정치적인 목표는 예. 어쨌든 2년 임기를 채우는 거 그리고 이후에 2년 임기를 채우고 나면 그러니까 중간에 쫓겨나거나 그렇다면은 이제 힘이 쭉 빠질 텐데 예. 2년 임기 채우고 나면 어쨌든 그때부터는 좀 뭘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. 그 학교 다닐 때 공부해야지 대표 물러나고 나서 뭘 하겠다는 게 말이 돼요?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 공천 룰을 논의할 이 특별기구 이 공천 특별기구는 너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예. 곧바로 이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려서 거기서 이제 공천 실무 부분 룰 논의도 같이 하고 뭐 이제 이런 제안을 했다가 네. 서청원 최고위원이 아주 강하게 반발을 했었고 근데 그 강한 반발의 이면에 어떤 게 있는지 뭐 대충 설명은 드렸었는데요. 결국은 어제 이 김무성 대표하고 서청원 최고위원이 별도 한 40분 정도 따로 회동을 했다고 그러는데요. 예. 어제 아침에 원유철 원내대표 뭐 최근 들어서 이 양반은 비주류다 비박계다 이렇게 분류가 되다가 원내대표 된 다음부터는 아주 신박 이 신박 그러면서 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어법으로 보면 거의 진박에 가까운 뭐 이제 이런 사람이 됐는데 어쨌든 원유철 원내대표가
공천특별기구 이번 주에 구성 마무리 짓겠다. 뭐 이렇게 이제 공언을 했었는데요. 네. 근데 그 이번 주라고 해봤자 오늘이지 않습니까? 그래요.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것도 허언이 되긴 했는데, 어쨌든 공천특별기구부터 한번 만들자. 라는 게 이 친박 쪽에서 다시 한번 이제 의견을 모아냈던 것 같고요. 네. 그러면서 지금 문재인, 그 김무성 대표가 좀 한 발 다시 물러서서 오늘 어디 행사 갔다 와서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공천특별기구 만드는 게 먼저다. 라고 이제 용인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한 발 더 물러선 거죠. 네. 지금 상황 보면 결국은 뭐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만 지금 새누리당의 상황을 보면 어쨌든 김무성 대표는 이미 이 주도권을 확실히 잃은 건 맞고요. 그리고 친박계 청와대가 이 상황을 조율하고 조정하는,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뭐 김무성 대표가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, 네, 그렇게 이 당 지도부를 와해시키는 그런 정도까지 가지 않을 만큼만 이 몰아붙이는 뭐 그런 식의 좀 상황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요. 그리고 공천 룰 특별 기구가 만들어지면 황진아 사무총장이 되든,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지금 황진아 사무총장을 생각하고 있는데요. 아니면 다른 친박계 뭐 위원장이 되든, 일단 판 자체의 흐름은 뭐 이미 김무성 대표가 상당히 지금 밀려 있는 상황이어서, 예,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이 내년 총선을 치르는 그런 구도는 분명하게 짜여질 것으로 보입니다. 와, 그 일정에서는 뭐 한 번은 막 그랬잖아요. 청와대 이 조무래기들, 그리고 오늘까지만 참겠다, 막 이렇게 분기탱천하고. 네. 나 무대가 원래 한 칼 뽑 한 칼 한다. 어? 네. 너희들보다 훨씬 정치 선배고 내가 상도동의 마지막 적이다. 그리고 내가 저 내 돈 들여가지고 당사도 마련해서 YS 대통령이 얼마나 기뻐하고 날 예뻐했는 줄 아니? 지금 네. 너네들 대장 중에 나하고 맞먹을 수 있는 놈은 거의 없어. 뭐 이런 건데. 네네. 네. 계속 그 뒤로 후퇴하고 저 추석 연휴 때 부산에서 문재인 대표 만나가지고 안심번호제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도 쏙 빠지고 하는 거. 대인이라서 먼 훗날의 영광을 위해서 와신 상담하듯이 참는 겁니까? 아니면 알려진 것과는 달리 전투력이 떨어지고 허우대만 멀쩡해서 계속 후퇴하고 무릎 꿇는 겁니까? 그 솔직히 정리해두고 넘어갑시다. 일단 후자 쪽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아, 별거 등치만큼 아니다? 그 이유는 예, 좀 생각보다 약점이 굉장히 많다. 뭐 이런 얘기들이 뭐 직원 안팎에서 공공연히 나오는 거여서. 아, 그 자기 뭐 아들, 딸, 사위 이런 거 말고도? 그렇죠. 본인과 관련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다. 뭐 이런 얘기들이 이미 뭐 나올 만큼 나와서. 예. 더 이상 이제 뭐 이 방송 청취하시는 청취자분들이야. 예. 뭐 이미 판단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, 그러면은 김무성 대표에게 크게 기대하기란 힘들겠다. 아, 뭐 친박계에서 뭘 저기를 누구를 대타로 내세우건 어쩌건 김무성 대표의 향후 잠재성 또는 향후 주식 가치는 그렇게 저기 하기는 힘들다. 대충 이렇게 하면은 좀 섣부른 감은 있지만 크게 틀리진 않을 것이다, 이 말씀이시죠? 예, 그렇습니다. 대체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흐름 정도로 정치권 안팎에서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아, 그 김무성 대표가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가 라디오에서 이런 말 했다고 찍어가지고 또 투덜거리고 한국일보 높은 사람한테 꼰질러 바치고 그러진 않을까요? 제가 그것까진 걱정 안 해줘도 되죠? 아니, 그럼요. 예, 알겠습니다. 한 주 동안 애썼고요. 어, 5월 24일 날 안철수 의원이 뭐라고 말했다니까 그때까지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예,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 한 주가 흘러갑니다. 이제 다음 주는 11월 마지막 주이자 12월이 코앞에 옵니다. 어느덧 한 달밖에 남지 않았네요. 명곡이죠. 아주 오래됐고 유명한 곡 로드 스튜어트의 세일링 들으면서 오늘 작별 그리고 이번 주도 작별 드립니다. 월요일 오후 4시 반에 다시 뵙겠습니다. 이강윤이었습니다. I am sailing home again.